자, 이제 오늘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우 문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좋게 상승을 해서 오늘 네.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뭐 형성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우리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 어쨌든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일 연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 11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네. 15일 거래일간 동안 연속 매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1월 25일에 우리가 3,200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좋은 지금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5월 달에 재개되는데, 공매도를 이제 뭐 폐지했다가 다시 재개한 나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요. 대만이 6월 19일 날 이제 이 그 공매도를 작년도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20일 전부터 외국 자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요. 그 당시에 한 32억 달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5월 공매도 재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연속 순 매수가 6일간 계속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볼 때 아 이러면 우리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요.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안정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자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고요. 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사실 실적 장세로 지금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이 좋거든요, 지금. 그쵸.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어닝 퍼 셰어 뭐 12개월 그 7을 이제 보면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어닝 퍼 셰어의 이제 이 뭐 증가율을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괜히 다른 신흥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오는 게 훨씬 낫고 특히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지금 자금들이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은 수익을 나는 거에 대해서 해칭을 항상 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롱과 숏을 같이 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런 기회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5월이나 6월 달에 3,200 한번 뚫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외국인들이 그러면 뭘 중심으로 그쵸, 해서 뭘 사느냐. 사나요, 일단 자동차 쪽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고 경기 민간주도 먼저 많이 파는데 SJM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16일간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밑에 NC소프트나 이런 것들 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0일 이상 이거를 사고 있다는 것은 뭐 한 번에 또 조정을 결치겠지만 다시 이것들을 집중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고요. 이건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코스닥에 순매수한 거 볼까요? 예. 거기도 지금 보면은 동방선기라든가 JS 스티나 이런 데는 지금 뭐 굉장히 뭐 16일 뭐 14일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순매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쭉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직접적인 이제 매수 행위를 하는 거고요. 네. 외국인들이 검색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검색 순위를 보면은 이 검색 순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갖고서 그 뭐 이제 접속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제일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뭐 하나 투자증권 뭐 이런 데 등등을 지금 뭐 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크게 끌고 가는 부분들에는 검색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매수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향을 보는 거고 간을 보는 거죠. 예,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지속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흐름과 외국인 이거 뭐 자료는 뭐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조금만 통계를 이렇게 엮으시면은 나오는 부분들에서 지표 아주 방향성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주제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입장이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는 확
확연하게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아까 저희가 뭐 리스트 한번 쫙 보여드렸지만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 코스피에서 코스닥,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검색으로 이제 어느 쪽의 동향을 보고 있는가는 역시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있고, 아까 뭐 애니능률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한 주를 좀 마무리해 줄 수 있을지. 어제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저께 그거 보고서 아 이거는 달라졌다. 트렌드다. 이거는 하루 뭐 이렇게 변동이 아니라 트렌드다.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금리가 안정세를 탄 게 가장 지금 큰 영향이 네네. 있고요. 이제 쭉 한번 이 부분들은 뭐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도 새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028% 0.028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1.626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금리 미국에서 안정세는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오늘부터 해서 또 다음 주까지 미국이나 뭐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이슈를 네.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사실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뭐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주말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있죠. 오늘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땡겨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4월 9일 날 미국 중국 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고용 지수 좋았잖아요, 미국에.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인플레이션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뜨겁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굉장히 좋다 그러면 월요일 날 장 들어가실 때 조금 뭐 이 네. 확대를 해서 들어가셔도 좋지 않겠나. 아. 이렇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제 금통위의 의사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네. 4월 11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마감 날인데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월요일 날 증시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4월 10일 잘 아시는 반도체 백악관 회의 있죠. 네. 여기 이거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로 가면서 다음 주 주말로 가면서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준에서 나오는 경제 통계인 연준 베이지북이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동향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비트코인을 잘 다루고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네. 직상장을 합니다. 직상장은요, 공모가 청목, 뭐 청약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최영우 문과 뭐 전체적으로 이슈를 체크를 해봤고.